Times. 네, 우리 형편이 좀 풀리면 조 보나마사에 한번 부르려고요.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보라요. 디케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보나마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네, 진짜 시그니처로 정든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참 많은 시그니처가 나왔고 그만큼 이제 조보나마사가 블루스락의 이 영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 대단한 레전드 중에 한 명인가를 그 시그니처의 종류와 양만 가지고도 좀 알 수 예.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보나마사가 의외로 이제 워낙에 이제 장인의 이미지도 있고 거장의 이미지도 있고 시그니처도 워낙 많이 출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전해지는 느낌이 그냥 뭐 외모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렇죠. 약간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60년대 생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단 말이에요. 에릭 크랩턴보다는 어리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에릭 크랩턴보다는 확실히 어린 어리고. 느낌인데 적어도 70년대 생은 아닐 느낌인데 네. 무게감이 네. 알고 보면 77년생 짜식이 나이 그렇게 먹어서 난 짜식이라뇨. 77년생이면은 지금 이제 부럽습니다. 44 예. 그쵸. 예. 뭐 한국 나이로 치면은 7, 8, 9, 11, 45이고요. 진짜 나이가 생각보다 네,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게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분야 자기 이제 영역에서 엄청나게 연주자로서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보나마사가 얼마나 그 시그니처가 많은가 하면은 저희 버즈비에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시그니처가 이펙터 빼고도 6대가 떠요. 다 다른 걸로.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그니처가 뭐 레스폴 쓰는 사람은 뭐 레스폴만 아니면 네. 뭐 스트랫은 스트랫만 뭐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레스폴도 있고 레스폴에다가 뭐 빅스비도 있고 예. 거기다가 파이어버드도 있고, 있고 예, 예, 플라잉 V도 있고, 있고 ES355도 있고 그 퍼즈 페이스 디스토션도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조보나마사 레스폴 골드탑 이게 에피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2014년도에 있고 2016년도에 에피폰 조보나마사 레스폴 빅스비 아웃핏 뭐 그때는 30대였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네, 38 그러네요. 37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조보나마사 트레저 파이어버드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던롭의 퍼즈 페이스 미니 디스토션. 몇 살부터 친 거야, 기타?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네 살부터 쳤나? 58 코리나 플라잉 V 아웃핏이 2018년도에 했고요. 그것도 그다음에, 기타 좋은데. 네. 네. 그리고 조보나마사 ES355 스탠다드 아웃핏 이게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한 모델인데 이렇게 정말 종류별로 6대의 시그니처를 저희가 하면서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시그니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오랜만에 또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습니다. 총 지금 그러면은 이펙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째예요. 종류별로 아홉 대 시그니처를 네, 여기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오늘 아주 또 재밌는 모델입니다. 라자로스라는 모델인데요. 에피폰의 조보나마사 라자로스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출시가 된 거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이고 따끈따끈하네, 이게 지금 진짜. 이 조보나마사 라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유튜브에 2주 전에 올라왔거든요. 깁슨 TV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조보나마사가 자주 만나는 이제 그 기타 업계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뭐 미식 모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냥 예. 그런 소모임 같은 게 예.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바론스라는 바론스, 할리우드에 예.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시켜서 막 기타 예, 막 얘기하면서 막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거기 뭐 누가 갖다 줬는지 뭐 거기 있었던 기타인지 뭐 기타가 테이블로 전달이 하나가 예. 됐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거의 막 다 썩어 없어져 가는 뭐 여기에 뭐 뭔 모델명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뭐 거의 알 수가 없는 시뻘겋게 칠해진 거의 다 죽어가는 레스폴 한 대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거기에 뭐 무슨 유명한 기타 리페어 샵에 뭐 그런 장인들 사장들도 있고 뭐 연주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하고 막 알아보다가 이제 거기에 제일 유명했던
킴 라플레르라는 분이 이게 히스토릭 메이크오버라는 그 리페어 샵의 사장님이 하다가 결국엔 그 모델을 특정을 한 게 이건 1959 레스폴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보니까 그 빨간색으로도 위에다가 이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1959 레스폴이라는 걸로 판명이 나가지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59 레스폴 오리지널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살려낸 모델 그래갖고 이제 그게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갖고 이제 별명을 붙인 게 라자루스. 아, 이게 라자루스가 뭐냐면은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가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고 딱 4일 만에 갑자기 네, 살아난 부활의 아이콘 나사로. 그래서 그것과 너무 이제 이 상황이 닮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자기가 예수야 뭐야 살아나라 기타야 이러고 살아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 이름을 잘 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라자루스라는 이 네이밍이 바로 그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그 성경 이야기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모델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렸으니까 어쨌든 그 살아난 59 레스폴은 자기 오리지널 모델이 됐잖아요. 네. 이거를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피폰과 협업을 통해 갖고 이거를 이제 다시 재현해 낸 게 바로 이 에피폰의 라자루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죠, 굉장히. 디아블로 1 그 RPG 게임 하시면은 중간 보스 이름이 아치비숍 라자루스인데. 아 그렇군요. 네. 죽었다 죽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여도 죽여도 안 죽어.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죽여야 됩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비비킹의 루실도 그렇고 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그 도둑 이름 따라 지은 거 있잖아 슬래시 거. 빅토리아. 도둑 이름 도둑. 붙이고 네. 막 이렇게 성경에서 일화 따오고. 이게 재밌는 네이밍 이 비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라자루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조보나마스의 라자루스 1959 레스폴 스탠다드 1,123만 3천원이고요. 가성비 가성비 뭐 정말. 왜냐면 이게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깁슨 버벅 투수리가 딱딱 박혀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어쨌든 이거가 1959 레스포를 표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성비는 아주 좋다고 봐야겠죠. 123만 3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8에 조감으로 51 나오고요. 12프레 뒷둘레는 82 메이플에 와이드 그레인 AAAA 네, 4A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바디는 마호가니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고요.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 59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에피폰의 디럭스 튤립 키 그리고 그라프텍의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인디언 로럴 지판에 305mm 지판공열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고요.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에 깁슨 버벅 23가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투볼륨 투톤 50년대 와이어링 그리고 3웨이 스위치크래프트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에피폰의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에 에피폰 락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이 사람 하드케 진짜 보나마사 네. 보나마사 너드빌 CA 캘리포니아 네. 그리고 프레즐 뭐 여기에도 뭐 그 라자루스라는 뭐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이 가격에 못 만들 텐데. 네, 123만 3천 원. 굉장히 뭐 이벤트적인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유, 이 보통 이렇게 레스폴 형태가 이렇게 뒤로 14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를 붙이죠. 이제 싼 레스폴은 요거 또 부속을 두 개로 해서 이게 원피스 마호가니 이게 깁슨이나 가능한 깁슨 가격 정도 돼야 가능한데 네. 참 잘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참 보들보들하고 네. 결이 참 보들어서 좋네. 그렇습니다.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레브라. 뚱뚱하네요. 네, 아 이게 뭐 아주 고급진 네, 버벅 소리 아주 네. 좋습니다. 오. 마샬 게인이고요. 진짜 네. 어우. 확실히 123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놀라운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 이거 진짜 좋네. 왜 이렇게 아, 진짜 잘 이거 싸게 잘 만든다. 이거 가성비 한 가성비 많이 줘도 되죠, 이거 나중에. 아, 그럼요. 네. 어, 이거 진짜. 오. 오, 자. 지금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좋습니다. 기타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뭐 보나마나 좋은 보나마사. 네, 잘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확실히 버벅이 들어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좀 사운드에 있어서의 확실한 강점이 되겠고요. 네.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성비 점수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 줄평 선생님부터 드릴게요. 네, 가격만 싸다고 가성비가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만 싸다고 가성비가 높은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꽤 해요. 123만 원. 네, 123만 3천원. 그런데도 가성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피폰의 명성을 부활시킬 나사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죽지도 않았지만 부활하면 네. 더 좋겠죠. 네. 죽지가 않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오후.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7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네, 총점 74, 평균 점수는 75.5. 역시 가성비가 18, 18이 나왔네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16, 17 네, 괜찮죠. 준수하게 나왔고요. 사운드도 25, 26이면은 이제 100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100만 원대 초반에 이제 뭐 위치한 모델들 중에서 정말 사운드가 거의 100점에 가깝게 그 영역대 거의 베스트다. 이거는 100만 원대 초반에 이런 사운드는 없어. 이런 게 이제 27, 28이거든요. 아,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25, 네,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거 좀 버벅의 좀 기운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드 케이스 빨도 좀 있고요. 하드 케이스 빨. 하드 네. 케이스 빨이 사실 여기에 적용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가성비에 한 1점 더 추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성비에 하드 네. 케이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20-30만 원 해요. 네. 뭐 한 살려면 한 $200 이상 줘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199 레스폴 스탠다드 조보나마사 나자루스. 나자루스. 네. 네. 부활한 나사로 기타 같이 보셨고요. 어느 여러분들도 허름한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주변에 찾아보시... 굴러다니는 기타가 있다면은 잘 찾아보시면은 그게 59 레스폴 오리지널일지 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옆에 이제 그거가 실제로 그거라는 걸 판별해 줄 리페어샵의 사장이 없다면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디 술자리를 다니실 때는 리페어샵 사장과 꼭 동행하시는 걸로 하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레스폴 오리지널을 술집에서 발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쓸데없는 기대를 해보면서 네. 조 보나마사 라자로스 195 레스폴 스탠다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